예, 안녕하세요. 2024년 7월 21일 맞아서 영상 송출을 해드리고 있는 K바이오 솔루션의 강경윤입니다. K바이오 솔루션에서는 의료기기 메디컬 디바이스에 미국 FDA 510K 승인과 이제 유럽 MDR 인증을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특별히 중소벤처기업부 KTR의 국가 해외 인증 규격 획득 지원 사업에 공식 컨설팅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바이오 솔루션에서 이제 한국 의료기기 기업들이 많은 상장사들의 이제 미국 시장 진출, FDA 510K 승인이죠. 그리고 유럽연합의 시장 진출, EU MDR 인증 진행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미국 시장이 전체 43%를 차지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메디컬 디바이스 의료기기 시장은 12조 원대로 성장을 했는데 글로벌 시장에서는 1.7%이고요. 유럽연합의 시장이 30%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FDA 승인, 유럽연합의 승인이 필수적이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K바이오 솔루션이 의료기기, 메디컬 디바이스에 FDA 510K 승인과 그리고 유럽 MDR 인증을 위한 컨설팅을 모든 심사 제출에 필요한 파일들을 직접 작성해 가면서 제일 많이 진행을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이제 네이처셀 조인트 스템이 3월에 재신청이 되었고요. 지금 이제 7월 말이 되어서 다음 달이면은 벌써 8월이 되는데요. 식약처의 심사 일정 기간으로는 이제 8월이 되면은 심사가 종반부에 치닫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식품약품안전처에서 진행을 한다면 이 중앙약심의가 반드시 공정한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인트 스템에 대해서 이제 또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책들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늙지 않은 세상 책도 읽어보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에 치매, 희망 있습니다. 고맙다 줄기세포 이런 이제 책에서 줄기세포 기술에 대한 이제 상세한 설명들, 그리고 임상적으로 클리니컬 베너핏을 환자들이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질환을, 중대한 질환을 앓고 치료가 되는 그런 사례들을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에 또 이제 그 관심을 가지시고 읽으실 수가 있겠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 말씀을 드렸지만 이 줄기세포 네이처셀의 조인트 스템은 이제 줄기세포 자가 지방률의 성체 줄기세포이고요. 그래서 중간엽 줄기세포라고 하는 메센키멀 스템셀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유래했다고 해서 에다이포스 디라이브드 스템셀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추석 때 제가 오른발에 통증이 있어서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고, 상당한 이제 제 개인적으로 임상적인 치료 경험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네이처셀 바이오스타 줄기세포 시술을 더 받을 이제 올해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줄기세포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또 이제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조인트 스템이 재신청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진행이 된다면, 특별히 이제 8월이 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휴가를 가는 기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약처에서는 심사를 이제 최종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약심의를 진행한다면 8월에 휴가를 가기 전에 이제 이 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 FDA의 이게 패널 리뷰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리뷰에 대해서 FDA 패널 리뷰에서는 40명의 전문의 MD들로 구성이 된 패널이 하루 종일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를 프레젠테이션을 받고 또 질문들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30명에서 40명의 상당히 큰 풀에서 이제 FDA의 패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리뷰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FDA에서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그 패널이 리뷰를 했던 자료들을 또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조인트 스템에 대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가 진행이 된다면, 특별히 이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일반적으로는 14명, 10명에서 15명의 위원들로 구성이 되는데요. 조금 더 풀을 20명 이상으로 또 이제 크게 할수 있으면 좀더 객관성을 담보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어떤 특정 대학교 소속의 위원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도 이제 고르게 분배가 필요할 것이겠고요. 지난번에 조인트 스템의 회의에서는 특정 대학의 위원들이 4명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이제 소속 그 참여했다는 것이 이제 1차 회의로 그 심사위원들의 명단으로 확인되었는데, 그렇게 대학을 특정 대학이 아닌 공정성과 객관성과 보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심사위원들로 구성이 돼야 되고, 특별히 줄기세포 학자보다는 지금 이제 결국은 3상 임상시험 결과가 이미 2023년에 반려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좀 목이 마르는데 2023년에 이제 반려가 되었고, 발효 홍삼 K. 그리고 이제 2023년 반려 이후에 결국은 그때 조인트 시스템의 시험군과 대조 약의 차이율, 이 시험군과 대조약의 임상적 유의성이 미비했다라는 것이 이제 식약처 반려가 되었고 이의신청 기각된 사유였죠. 그렇다면 결국은 이 시험군에서 바스 통증이 6개월까지는 45%, 그리고 3년차까지 재신청 때 이번에 제출된 것은 49%까지 개선되었는데, 통증 지표 비주얼 애널로그 스케일의 약자인 이 바스에서 49%가 개선이 되었다는 것을, 그게 첨단 바이오 의약품 승인 결정에 있어서 환자를 슬관절염 KL그레이드 3, 4 환자에 대해서 어떠한 치료적인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임상 유의미성의 의미를 갖는지는 이거를 제일 많이 연구해보고 제일 많이 리서치를 한 사람들은 결국은 이 슬관절염에서 KL그레이드 3, 4를 대상으로 해서 페이퍼를, 피어 리뷰 리터러처를, 클리니컬 리터러처 논문들을 제일 많이 퍼블리시를 해본 슬관절염 전문의들인 겁니다. 이분들이 사실상 조인트 스템의 3상 재신청을 심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줄기세포만을 공부를 했고, 줄기세포 PhD가 있고 또는 의학박사이지만 실제 임상 환경에서 환자들을 치료하지 않는 MD가 아닌 PhD 의학박사들은 사실상 조인트 스템이 환자에게 얼마나 궁극적으로 임상적인 치료가 있는지, 유의미성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그리고 그분들의 커리어 경험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는 특별히 슬관절염 정형외과 이 TKA라고 하는 인공관절 전치환 수술이나 토럴 니 아르스로플라스티 이런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해본 환자 수술 의사들은 또 인공관절로 진행되는 것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럼 인공관절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통증과 웜액이 어느 정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특별히
삼상 조인트 스템에 대해서 3년차까지의 팔로업에서는 시험군에서는 단 2명만 이제 인공관절 전치환 수술을 받았고 대조군에서는 8명이 인공관절 전치환 수술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정확하게 환자 치료적 의미에서 첨단 바이오 의약품 승인 관점에서 무엇을 유의미성에서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는 분들은 슬관절염 의사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FDA에서는 정확히 그 이유로 학자들이 아닌 MD 전문의들로 이루어진 30명, 40명의 의사들로 패널을 리뷰를 구성하고 있고 이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강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주일인데요. 주일을 그래서 이사야서 오늘은 43장 말씀을 같이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에서는 이제 이사야서 선지자는 이제 지금도 한국이 이제 분단 국가인데요. 이때 당시에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도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왕조 자체가 나뉘어져 있었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남유다의 우시야 왕으로부터 아하스 왕, 히즈기야, 므낫세까지 아주 여러 대의 왕들에 걸쳐서 활동했던 대선지자이고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활동을 하는 이 기간 동안에 기원전 722년에 이제 아시리아 세계사에서 배우셨던 아시리아가 북쪽에서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죠. 강성해지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또 기원전 이제 30년, 40년 지난 이후에는 또 아시리아가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의 18만 대군을 이끌고 와서 또 랍사게라는 그런 이제 사신까지 보내서 남유다를 매우 혼란스럽게 할 때 또 활동했던 선지자이기도 하고요. 이런 혼란스러울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제 한 말씀이 있는데요. 야고바 43장입니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헬라어라는 것은 이제 기원전 이제 300년대 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일으켜서 이 동방으로는 이제 이 동방 지역과 서방 지역을 서방 그리스 지역과 이제 동방의 지역에 까지 같이 통합을 했던 그런 이제 왕이 되겠고요. 그래서 헬레니즘이라는 문명을 일으켰죠. 그때 당시에 쓰였던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어라고 성경에 히브리어 원어가 있고 헬라어가 있는데 이 헬라어 기록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내용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제 에칼레사 데 토 오노마 쉬. 그래서 지명하여 이제 한문이잖아요. 한문인데 지명하다, 지명타자, 이름을 부르다라는 뜻인데요. 오노마쉬, 너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의미입니다. 너를 불렀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카이 에안 디아 바이네스 디 노아토스 그렇게 돼, 예, 메타쉬 에이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한글에서는 이제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은 한글 성경은 이제 영어 성경이 번역된 내용인데요.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은 에안 이제 한글에서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영어로는 when이라는 번역인데 헬라어에서는 에안 if, 만약입니다. 좀 의미가 다르죠. 디아바이네스
the noatos 물입니다. 물로 너가 만약 지난다면, 지날 때하고 지난다면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왜냐면 if 만약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나기를 선택한다면 메타쉬 에이미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한글 성경에서는 함께 할 것이다라고 약간 할 것이다라는 do 영어로는 동사적인 의미가 있는데 헬라어 원문은 에이미 I am 비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에게 선택이 필요합니다. If 물 가운데로 지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선택했을 때 If and dia vines di nuatus If you should pass over through water 물 가운데로 지난다면 그것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한글에서는 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본질적으로 함께 한다 메타 함께 라는 뜻입니다 메타 she 너와 에이미 함께 하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께서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를 선택하심으로 이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런 체험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조인트 스템의 재신청에 대한 이제 심사가 8월에 지나가게 되면 정말로 중반부에 가르게 되는데 특별히 이 중앙약사 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슬관절염 전문의들을 대거 포진시키기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